시청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지금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시장 관련, 종목 관련 질문들을 직접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투자의 정석이시죠.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장에 이어 오늘장에서 약세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반등하면서 장을 맞춰줬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주도해 왔었는데 이 주도주들이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다르게 좀 둔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찰나를 이용해 가지고 기습적으로 일단 또 부각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중국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 관련주들은 아시다시피 2, 3월 달에 일단 한중 FTA 후속 그 협상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그런 어떤 규제들을 갖다가 하나씩 풀어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단 롯데마트에 대해서 중국이 일단 사업 재개를 갖다가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중국 관련주는 우리가 긍정적 관점에서 한번 볼 만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이고 새로운 다코스로 부각될지 어떤 제약주에 대한 어떤 대체제로서 일단 우리가 대안주로서 부각될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뭔가 거래소 시장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우려감도 있었지만은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중과권에 위치하고 있는 우량한 종목들, 소위 말하는 옐로칩이라고 일단 이야기하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갖다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와 같은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상태였는데 그전에 완전히 소외됐던 종목들도 이제 상승세에 일단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소외됐던 종목들 보면 조선주가 일단 좀 강세를 갖다 보이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정유주도 일단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건설주까지 상승세에 합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과권 우량주들의 어떤 부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인데 바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주도주가 좀 약화되면서 바로 그 대안주로서 부각되고 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제 중과권 우량주들의 어떤 부각,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주의 부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의 있게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코스피가 좀 밀리고 코스닥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양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코스닥에서 주도해 왔던 이 셀트리온은 여전히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크게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코스닥 지수의 안정을 갖다가 역시 유지하게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상태에서 이 셀트리온도 자꾸 올라가면서 팔아먹는 이런 매도세가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경계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이런 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코스닥도 일단 지수상으로 볼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위축됐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안주들이 서서히 좀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양시장을 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종목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가 이제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주식 투자 규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내일 대책이 발표가 된다면요, 상승세 역시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미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상 뭐 선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난 연말부터 사실 이런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일단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사실 지금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도 보면은 그때의 내용과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제 연기금이 2%밖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10%까지 투자할 것이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이번 발표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연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조치들을 갖다 취하는 정도의 거칠 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벤처 지수를 갖다가 새롭게 일단 코스닥을 포함하는 벤처 지수죠. 발표하게 되는 것이고 이 또한 역시 뭐 역시 색다를 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에 대해서 일단 역시 투자하는 기관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이것도 뭐 다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일시적으로 일단 반영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지속성을 갖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이번 조치의 핵심적인 그러한 어떤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150 종목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에서 이 코스닥 150 종목에서 일단은 차출해서 일단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종목들의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또 몰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종목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서 관심을 둬야 되고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에 주목하라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상해 종합지수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0.23% 상승하면서 3,421선에 마감을 했고요. 선전 증시도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오늘 선정 증시 흐름 살펴보시면요. 상해 종합지수와는 반대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09% 하락하면서 11,437원에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예, 뭐 저희 기업은행도 그 우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동반자 금융을 좀 확장시키고 정착시키고 안착시켜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또 우리 중소기업들의 창업 생태계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데 저희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파트너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이어가 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스피 중가권 우량주의 반란이라는 주제인데요. 올해에도 세계 경제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안전자산보다는 아무래도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공감 토크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최근 코스피 중가권 우량주 주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중가권이라는 것은 중위권 네. 가격권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량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옐로우 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블루 칩에는 여러분들 골든 칩이 있고 옐로우 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골든 칩은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종목들이 되겠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우리가 골든 칩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중과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옐로우칩 종목들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우량주 중에서도 이진급에 해당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갖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흐름을 갖다가 보면 확실히 최근에 포스코도 강세를 갖다 보인 적이 있었고 LG전자도 그랬고 LG화학도 그렇고 삼성전기, 삼성 SDI 네. 그다음에 이제 호텔신라 또 현대백화점 또는 고려아연 뭐 이런 등의 종목들이 예전에 없었던 행동을 다 취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올라갔다가 오늘은 좀 지수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다른 면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과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옐로우칩 종목들의 이 반란은 사실상 제한적일 것인가? 아니면 지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다가 나중에 일단 이제 주도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들 종목들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이런 성향을 갖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들 종목들은 역시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위축이 되면 될수록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은 더욱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대안주로서 이들 종목들이 이제 부각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올라갈 수 있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면
도무지 올라갈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어떤 중과권에 위치하고 있는 우량주들이 일어나면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지수를 갖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 있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2등급에 해당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괴리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의 가격과 LG전자의 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일단 실적이 좀 둔화됐고 LG전자도 기대치에 못 미쳤고 이런 상태다 보니 그렇지만은 역시 LG전자는 앞으로 일단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이 전장 산업을 갖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일단 육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가전 부분에서 이미 수익성 갖다가 이미 잡아놓고 있다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우 일단 전망이 밝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LG전자의 삼성전자의 괴리를 갖다가 축소시키는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주가가 제법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제 중가권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입에 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눌림목이 올 때 이때를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갖다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LG전자도 좀 반락이 나왔고요. LG화학도 반락 나오고 삼성전기도 반락이 나오고 대다수가 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락세를 갖다가 보입니다. 이러한 어떤 반락은 대본이 보면 한번 반짝 올랐다가 눌림을 받은 거거든요. 이러한 눌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추론의 찬스가 되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올라갔을 때 따라 산다는 것은 단기 상태에 걸려들면은 그만큼 또 하락 압박이 또 심화되면서 또 손실이 폭이 좀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대반락해서 일단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또 확인해 주면은 바로 이때가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역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것을 언제 사느냐라고 생각할 때 눌림목이 왔을 때가 좋은 매수 찬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찬스를 갖다 잘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바로 이런 이제 순간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보면은 몇 차례 일단 이시 주도를 했던 삼성전자, 그다음에 포스코가 주도한 적도 있었고 다른 것들은 아예 가지 않고 이 두 가지만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주도하면서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바톤을 갖다 이어받았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런 옐로우칩 종목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삼성전자 SK 한에서 많이 올랐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옐로우칩 종목이 이제 주도권을 갖다 이어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기가 이제 트리클 다운 이런 이제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한 단계 밑으로 처진 상태에서 매수세가 이제 뭉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옐로우칩 종목에 매기가 집중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들 종목들의 기관이든 외국인들이 매수를 갖다 강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다 둬야 될 것이고 눌림목이 오는 종목들부터 하나씩 정확히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중가권, 다시 말해서 이 중위권 가격대 우량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관심주로는 LG화학과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현대백화점, 롯데케미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린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릴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OCI입니다. OCI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온 종목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실적까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우리 투자자분이 오늘 OCI를 60%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리포트를 봤는데 다시 매수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네. 수직으로 너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갖다 믿을 바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OCI에 대해서 이전에 일단 보면은 매도 타임을 갖다 제시를 했어요. 네. 왜 제시를 했냐면은 중국에서 일단 이 폴리실리콘 공급량을 늘리면서 일단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번에 일단 이 상승을 바로 한 그 직후에 그런 이제 경계론이 나왔던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목표치를 갖다 높이는 상태가 되는데, 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들이 좀 과욕이 넘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올라갈 때는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한번 눌림목이 와가지고 조정을 좀 거쳤을 때 매수를 갖다가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앞서서 잠시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옐로우칩 종목이고
이 MLCC 부분에서 일단 수익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 MLCC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컨덴서입니다. 적정 세라믹 컨덴서인데 이 컨덴서는 전류를 갖다가 일정하게 흘러나가기 위해서 전류를 저장해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세라믹 같은 이거는 이제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면은 이 와인잔 한 잔에 1억입니다. 그만큼 고부가치고 이것이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여타 여러 가지 기기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단가도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생산하는 것마다 다 팔리게 되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아마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이 삼성전기는 지금 눌림목이 왔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왔던 반도체와 제약주가 쉬어가면서 이제는 중국 관련주가 대안주가 될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중국 관련주로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중국 관련주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중국 네. 스튜디오는 전에 화유기가 좀 문제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좀 주가가 떨어졌던 상태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떤 그 컨텐츠의 퀄리티를 보면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도깨비라든지 그다음에 태양의 후예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이러한 이제 저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어떤 시 선호들은 뭐 굉장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또 이 내용을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중국 진출 소식이 벌써 들어와 있죠. 뭐 이런 이제 상태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중국 관련주 맞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아직까지 중국이 완전히 문호를 갖다 개방한 것은 아니지만은 점차 정상화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뭐 긍정적 관점에서 봐도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조정을 보일 때는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을 보일 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웹젠입니다. 웹젠 매수가가 33,000원, 비중이 60%인데요. 목표 주가와 손절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증했는데 주가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은 네. 뭐 웹젠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세가 많이 이제 분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분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때 볼 때 지난번 고점에서 보면은 캔들 두 개가 어떤 상태든 전날 시초가 봐도 다음날 그 종가가 낮게 형성됐고요. 전날 종가 봐도 오늘 시초가가 높게 형성됐던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락 장악형이 나왔던 것이죠. 이 하락 장악형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이제 하락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는데 이제는 또 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체들의 매도가 좀 있었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등이 나온다면 3만 5천 원대로 한번 들어온다면은 그때를 갖다 매도 타임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카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목명이 한국카본인데 이미 홀딩하시고 있는 분의 질문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네, 한국카본 이제 당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네, 많이 올랐는데 얼마에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파는 데 신경 써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무조건 일단 갖고 와도 되는 건 아니고 6,400원에서 6,500원 사이. 여기가 일단 매도권인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한번 좀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들어갈 것이라고 일단 기대했다가는 자칫하면 또 한번 또 후퇴를 하면서 또 손실을 갖다 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은 아니죠. 네.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파는 데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갖고 그렇죠. 있는 거를 매도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원익 IPS입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최근 흐름이 부진합니다. 매수해도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원익 IPS는 일방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일단 일방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오늘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또 저점권에 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이제 순간을 갖다 맞고 있네요. 그죠? 그러나 이제 반등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 반짝한 후에 다시 또 밀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파는 게 좋겠느냐 하면은 지금이 이제 3만 150원에 위치해 있지만은 3만 1,500원 이런 선에 들어오면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적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 반등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1,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온다면 거기까지 온다면은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가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서 매수를 하든지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 최근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1,500원에 왔다면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종목 상담은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또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내일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어디냐면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중과권에 위치하고 있는 우량주들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 중과권 우량주 중에서도 보면은 눌리먹이 원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기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눌리먹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업들을 갖다 노립니다. 올라가고 있는 우량주를 갖다 사는 것이 아니라 반락을 한 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 관련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또는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한번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약주가 일단 좀 조정을 보일 찰나에서 처음으로 일단 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국 관련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 우리가 좀 관심을 갖다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되 종목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이제 내일은 중요한 날이죠. 바로 선물 옵션 만기가 이제 도래하는 시점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호황제가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선물 그 옵션 만기에 별다른 그런 악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단 좀 적정하게 조정을 보이면 사야 될 기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부실한 종목들이라든지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우량주를 갖다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우량주를 중심으로 봐라라는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옥석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아마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늘 그 어려움을 극복해온 민족입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한 해, 또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이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김권진 팀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들 함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M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21세기 북스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생활 밀착형 경제학, 걸그룹 경제학을 미래의 창에서 일상이 된 모바일 라이브 유튜브 온니를 도서출판 해냄에서 할머니와 손자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행복 편지를 드립니다.